주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맥주 기초를 좀 배울 거예요. 이번 주에는 맥주는 어떤 음료고 그다음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재료 중심으로 좀 알아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맥주 마시는 방법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큰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 2번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국에서 맥주를 표기하는 글자들입니다. 제가 강사를 4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읽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랍어 전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비즈니스를 아랍 쪽에서 하신다거나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세르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어죠. 비주, 비라, 뭐 피보. 피보는 이제 포르투갈어권에서 많이 부르고요. 세르베자는 스페인어권 이렇게 부르고요. 비어, 비어, 비어. 스펠링 다르지만 발음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요. 일본은 삐루 이렇게 부르죠. 이게 지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이제 맥주에 대한 단어 정의인데 다른 건 크게 보실 거 없고요. 국어대사전의 연구원이 그래도 맥주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맥주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네 가지 재료를 잘 명시를 해놨습니다. 빨간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알코올성 음료의 하나겠죠. 엿기름가루. 요거는 메가를 얘기합니다. 메가. 보리를 싹 틔운.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당화라는 거는 이제 식혜 같은 거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뜻한 물에다가 싹 틔운 보리를 부셔가지고 따뜻한 물에 집어넣어 놓으면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달달한 설탕물로 바뀝니다. 그걸 당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혹. 그 다음에 발효. 효모란 말은 안 썼지만 이제 발효란 말을 썼기 때문에 효모라는 맥주 재료인 걸 알 수 있게 해줬어요. 요 밑에 있는 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잘못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열한 거랑 가열하지 않은 거랑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가열해서 스테인리스 큰 통에 넣으면 드래프트 비어, 탭 비어, 생맥주 이렇게 불러요. 효모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5년 전부터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양조장 맥주들 그리고 수입 맥주들을 막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관련 강좌들도 많이 개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었던 이런 패러다임에서 오른쪽으로 좀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취하려고 술을 마시죠. 마셨죠. 만취하려고 먹고 막 꼬꾸라지게 먹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조금 취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즐기는 선에 음주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술이란 걸 맛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싸고 약 많은 게 장땡이죠. 아, 장땡이란 말이 참 쓸 수 있는 말인데 저 카메라 때문에 참 걸려요. 전 그래도 쓸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소비 어떤 풍토에서 양보단 질 이런 좀 스타일들이 이런 소비 스타일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에는 업주가 술을 정해준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식당에 있는 술만 먹을 수 있었죠. 맥주 주세요 하면 이제 그 집에 화이트가 있으면 화이트를 먹는 거고 카스가 있으면 카스를 먹는 겁니다. 브랜드명을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웬만하면 고깃집에도 맥주가 그래도 한 세 종류는 있죠. 카스 하나, 화이트 하나, 클라우드는 꼭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고깃집이 또 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막 전투적으로 먹었어요. 좀 부담없게, 한참 가볍게 하는 추세로 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주 폭탄주 이런 거 좋아했어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충성주 해가지고 막 쭉 세워놓고 머리 쿵 박아가지고 쫙 도미노 해가지고 먹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수로 좀 바뀌는 추세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도수 술 시장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저도수 술 시장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맥주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통 이제 술을 사기 증진용으로, 전투력 증진용으로 단체 모임이나 회식에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연간 매출 목표 놓고 부장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여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마음 맞는 동료랑 가볍게 한두 잔, 그다음에 집에서 TV 보면서 한두 잔 이런 식으로 음주 스타일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쪽보다는 이쪽 영역에 그래도 조금 성향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맥주 공부라고 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얘기 잠깐 드린 것 같아요. 유난 떤다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주변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딱 먹어보면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몰라요.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마셔봐도 맛을 알 수 있고 이거랑 저거랑 다른 맛인지 같은 맛인지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정말 정답이고요. 그래서 맥주도 무작정 막 많이 마셔보는 것도 좋지만 공부랑 좀 병행해서 마셔보면 훨씬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맥주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마트에 가건 편의점을 가던 뭐 슈퍼마켓을 가든 맥주 종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뭘 알아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 주권 자체가 판매자에 있었다면 지금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많이 살피고 소비자들이 어떤 맥주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들이 그리고 소비자가 먼저 뭘 말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마트에 가보면 5.0 이런 맥주 보신 적 있으세요? 5.0 맥주 캔 500ml 캔인데 그냥 5.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신세계에서 독일의 어떤 양조장이랑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싼 값에 떼와요. 6캔에 10,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CY마트 가보니까 6개에 10,000원이더라고요. 그게 카스아이스트보다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죠. 그런 식으로 맛있는 맥주는 먹고 싶은데 수입 맥주가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그런 니즈들을 빨리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제품 개발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과 내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맥주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전체 11주 과정을 마치시면 맥주란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목구멍으로 바로 맥주를 넣었다고 하면 이제는 맥주를 어떻게 마시고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고 그런 방법들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맥주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스타일별 특성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같이 시음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맥주의 재료, 네 가지 재료를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맥주 양조의 원리를 먼저 볼게요. 사실 요 앞에 메가라는 말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모든 술의 기본 원리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술은 당이 있어야만 만들어집니다. 설탕물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술은 요 단계를 건너뛰는 술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요 당을 어디서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술 종류를 구분하죠. 과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죠. 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그냥 즙을 짜가지고 착즙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효모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당 플러스 효모 그래서 술이 됩니다. 이제 배즙을 짜가지고 효모를 접종을 하면 펠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사과즙을 짜가지고 효모를 이제 접종을 해서 술을 만들게 되면 이제 시드르, 사이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칠성사이다 아니에요.
외국인 친구랑 우리 애는 사이다를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 놀랍니다. 너는 애한테 술을 먹여? 뭐 이릅니다. 사이다는 술이에요. 술. 사과술을 사이다라고 해요. 불어로는 시드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곡물주들, 그죠? 곡식에서 우리 곡물에서 당을 뽑아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곡물주, 과실주, 곡물주 중에서도 보리를 통해서 술을 만들게 되면 맥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이 있어야 되고요. 그 효모가 이 당을 먹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요. 먹고 이 세 가지 물질을 배출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를 마비시키는 알코올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효모도 탄산가스는 다 만들어요. 탄산가스. 그 다음에 발효 부산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와인 하는 사람들이 뭐 부캐, 이건 부캐가 어떻고 뭐 에스테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막 이렇게 이래 잘 흔든다며 막 이러잖아요. 냄새 맡고 아 이건 뭐 아련한 뭐 여인의 부캐가 나고 이러잖아요. 네. 효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미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개마다 공통적으로 알코올이랑 탄산가스는 다 만들어요. 근데 효모의 종마다 만들어내는 자기 채취가 좀 달라요. 어떤 애는 굉장히 자두 같은 채취를 내뿜는 효모 종도 있고요. 어떤 효모는 바나나 같은 과일향을 내뿜는 효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모는 우리 여자분들 손톱 지우는 리무버 있죠. 그런 화학약품, 페놀, 치약 이런 향들을 내뿜는 효모들도 있어요. 발효 부산물이라는 건 각 효모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발효향을 얘기합니다. 발효향. 발효향과 맛.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효모마다 갖고 있는 공통 기능이고 요거는 효모마다 달리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이에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 레드와인 같은 거 먹어보면 탄산 없잖아요. 얘도 원래 탄산이 있거든요. 근데 발효하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로 탄산을 탱크해서 주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요 탄산가스가 막 나올 때 다 안 날려보내고 뚜껑을 느슨하게 잠가주면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액체 안에 남아요. 그런 식으로 탄산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할 과정에서는 발효조에서는 탄산을 다 날려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1리터 페트병에 소분 병입을 하면서 그때 소량의 설탕을 넣어서 병 내에서 탄산을 시킬 겁니다. 뚜껑을 닫으면 그 탄산이 어디 날아갈 데가 없겠죠. 맥주 안에 녹아들게 됩니다. 네 가지 재료를 볼게요. 요 네 가지 재료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법이죠. 그 맥주 순수령이라는 법에 나와 있는 재료명이기도 해요. 먼저 물부터 보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주, 우리 그 pH라는 단어 오랜만에 보셨죠? 오랜만에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강사하고 맥주 관심 가지면서 오랜만에 봤습니다. 평소에 pH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자, 기억을 좀 떠올려 봐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pH는 1부터 14까지 있어요. 그죠? 7은 중성이죠. 14로 가까울수록 염기성, 알칼리성.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그 다음에 1로 가까워질수록 산성입니다. 염산 이런 거 있잖아요. 식초 이런 거. 맥주를 만들기에 적합한 양조용수는 이거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메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pH 한 5.2에서 5.4 정도 돼요. 약산성. 약산성 물이 맥주를 만들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연수기, 영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연수기 쓰시는 분 있으세요? 여자분들 피부 미용에 좋다고 좀 쓰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던데
다른 말로 단물, 쌔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시골 우물물 있잖아요. 비누가 미끈덩미끈덩 계속 안 씻기죠. 뽀드득 소리가 안 나죠. 찝찝하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쌔물이라고 해요. 쌔물, 시골 우물물. 그다음에 비교적 정제가 잘 돼서 그 안에 뭐가 많이 녹아있지 않아서 물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한 애들. 그러니까 비눗물 같은 게 뽀드득 금방 잘 헹궈지죠. 이런 물들을 단물이라고 해요. 요런 물에 따라서 고유의 맥주 스타일들이 과거에는 정해졌어요. 필젠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서 그 발현된 맥주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도시 이름. 필젠이란 도시 이름이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맥주가 체코 필스너가 됩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는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가, 이거는 이마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슈퍼에도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4캔 만원 행사 맨날 하는 거 있어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한 물을 가지고 만듭니다. 물 안에 뭐가 녹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맥주 맛 자체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영국의 버튼 지방은 좀 반대로 물 안에 굉장히 미네랄도 많고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맥주 자체가 굉장히 맛과 향이 풍부하고 좀 탁하기도 하고요. 이런 맥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물처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물이 어떠한 성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 동네 맥주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버튼에 사는 사람이 버튼에 있는 물로 필스너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안 깔끔하고 안 깨끗하겠죠. 반대로 체코 풀젠에 있는 사람이 버튼 지방의 영국식 에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너무 좀 뒷맛이 없는 그런 맥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맥주에서 되게 중요한 거 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과거 개념에는 맞는 말이었고요. 물처리 기술이 없으니까. 네, 요즘 기술로는 대부분 물처리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맥주 스타일에 맞춰서 대부분 공장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에서는 거의 물처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상관없어요. 자, 다음 국물입니다. 이게 몰트라는 거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나요? 몰트, 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안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에요? 스펠링 맞을 겁니다 아마. 맞겠죠? 전 영어 강사가 아니니까 틀려도 넘어가 주세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뭐 엿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맞습니다. 어떤 물이시죠? 대단하시죠. 이게 싹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메가의 아자가 씨앗 아자예요. 씨앗 아자입니다. 보리를 수확을 해요. 탈곡을 하겠죠 이렇게. 껍질 채로 탈곡합니다. 껍질 안 털어내요. 껍질이 있는 그대로 똑 떼내요. 이게 맥주를 만드는 두 줄 보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 안 나오나요? 알곡이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뭐 메주 만들고 조청 만들고 식혜 만들 때 쓰는 우리 보리, 엿기름 같은 경우에는 여섯 줄 보리예요. 여섯 줄 보리. 얘를 이행 보리라고 하고요. 두 줄 보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통 엿기름 만들 때 쓰는 보리는 여섯 줄 보리예요. 쌀보리라고도 부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위에서 볼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여섯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얘는 맥주 양조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두 줄 보리라는 품종은 나머지 네 개의 알곡이 퇴화가 되고요. 살아남은 이 두 가지 두 알곡에다가 영양분 같은 것을 다 이제 몰아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이 굉장히 굵고요.
단백질보다는 전분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화할 수 있는 당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요거를 이제 가을에 돼서 추수를 해서 또 떼가지고요, 이런 알곡의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걸로는 맥주를 못 만들어요. 요 보리로는 맥주를 못 만들어요. 요거를 물에 담궈요. 이렇게 물에 담굽니다. 콩나물 싹 틔우듯이 이렇게 쭉 물에 담궈놔요. 그러면 싹이 막 납니다. 수염처럼 막 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발화한다고 하죠. 물에 담그는 걸 침지한다고 하고요. 침지하고 발화한 다음에 건조시켜요. 건조를 시키게 되면 이 옥수수 수염 같은 게 바닥바닥 부서지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리 알곡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욕 아닙니다. 씨방이 형성돼 있어요. 욕 아니에요. 이 안에 발화가 돼서 씨앗이 안에 있어요. 씨앗이. 이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 안에 있는 효소가 중요한 겁니다. 효소. 이 효소가 있어야 자기 전분질을 당화할 수 있어요. 이 효소는 우리 침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밀라아제. 많이 들어보셨죠?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밥알 씹은 다음에 이렇게 뱉어가지고 요오드 이렇게 떨어뜨리죠.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랑 똑같은 효소. 비단 아밀라아제뿐만이 아니라 뭐 펩티다아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소들이 요 씨앗 안에 형성이 돼요. 요 효소가 있어야만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만 자기 전분질을 당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차이는 발화를 시켰냐 안 시켰냐 그 차이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발화보다도 발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효소 성분을 끌어내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는 이걸로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맥주를 못 만듭니다. 왜? 당화를 못하니까. 당화를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뜻한 물에 얘를 넣어봐야 설탕물로 안 변해요. 이런 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몰트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리를 싹 틔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리가 아니고 몰트라고 부릅니다. 몰트. 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이 몰트 같은 경우에는 굽기에 따라서 제가 저번 주에 이 보리를 구워놓은 것들에 대한 색깔 차이 쭉 보여드렸잖아요. 굽기에 따라서 아주 밝게 구운 몰트도 있고요. 점점 태워나가면 갈색에서 시커멓게 변해나갑니다. 오로지 이 몰트에 의해서 맥주의 색깔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보리로는 맥주를 못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제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써놨어요. 일부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얘가 메인 주인공이 되면 술이 안 만들어져요.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리를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냥 보리를 쓰는 경우는 잘 없고 보리를 따가지고 싹을 안 틔운 상태에서 시커멓게 확 태우거나 그걸 로스티드 발리라고 해요. 이렇게 시커먼 몰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보리를 쓸 때는 싹을 안 틔운다는 전제에서 이 보리를 맥주에 쓸 때는 암맥의 형태로 써요. 암맥. 암맥 아세요? 이 마트 그쵸? 잡곡 코너에 가면 있어요. 눌린 보리 한번 쪄가지고요 롤러로 딱 누른 거예요. 롤러로 누른 겁니다. 그 형태로 많이 써요. 이게 시리얼 같이 생겼어요. 보면 우유에 말아먹는 프레이크 시리얼 같이 생겼어요. 그런 형태로 보통 많이 씁니다. 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맥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대맥이라고 부르고요. 이 밀은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몰트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싹을 틔운다는 행위를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곡물은 몰틴 개념을 함께 취할 수 있어요. 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곡채로 따면 밀. 얘를 싹 틔우면 밀 몰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호밀 같은 경우에 호밀 빵 만들 때도 쓰지만 맥주 만들 때도 종종 쓰이는 재밌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호밀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호밀을 싹 틔워서 호밀 몰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귀리를 싹을 내서 오트 몰트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맥처럼 그 프레이크 형태로 말했어요. 오트밀.
맥주 만들 때 오트밀을 씁니다. 오트밀을 쓰는 장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얘를 알고 그대로 쓴다거나 싹을 틔워서 쓴다기보다는 보통 쪄가지고 시리얼처럼 눌러요. 그래서 오트밀 형태로 많이 맥주에 집어넣습니다. 이 오트밀을 집어넣으면 맥주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입안 느낌이 굉장히 크리미해집니다. 그 다음에 쌀이랑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페일라거에 많이 쓰죠. 그냥 시원하게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그런 청량한 라거 계열에 많이 씁니다. 풍미를 좋게 만들려고 넣는다기보다는 맛을 좀 개운하고 깔끔하고 가볍게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 나라에서 많이 나는 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쌀이나 옥수수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돼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나오는 뭐 칭따오 이런 맥주들은 보면 뒤에 옥수수가 아니고 쌀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페일라거들은 주로 좀 쌀을 부재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버드와이저나 밀러같이 이런 북미 지방 거기 옥수수밭 들어가면 사람이 맨날 며칠 있어도 모르죠. 네.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많이 나는 작물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곡물이라는 거는 주되게 몰트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맥주의 재료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 곡물이 맥주의 전반적인 풍미랑 질감을 결정을 해줘요. 얘를 뭐 백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본 척추. 기본 뼈대를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 보시죠. 자, 호프집 호프집 할 때 호프가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호프집 할 때 호프는 H-O-F예요, F. 정원, 뭐 마당 이런 뜻입니다. 요 홉은 요 삼과의 요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꽃봉오리가 피기 전에 따는 겁니다. 꽃망울이 피기 전에 따요. 삼과의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마 얘랑 친척이에요. 대마랑 친척이에요. 덩굴성 단연초고요. 이 얘기는 짝대기 딱 꽂으면 담쟁이처럼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는 성질이 있는 식물이란 뜻이고요. 되게 이게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게 만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어떻게 보면 형광색에 가까운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예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딱 손바닥에 놓고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아요. 보고 있으면 색깔이. 실제로 우리가 홉을 맥주에 쓴다고 할 때는 이 초록색 이파리는 하나도 쓸데기가 없고요. 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얘를 반을 딱 갈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노란 알갱이 보이세요? 이게 배추같이 생겼죠, 이렇게 보면. 솔방울같이 생기기도 해요. 송화가루같이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요. 이 노란 알갱이 있죠. 요거를 루플린이라고 합니다, 루플린. 루플린.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초록색 잎사귀는 쓸모가 없어요. 이 노란색 루플린 알갱이 안에 우리가 홉에서 얻길 원하는 아름다운 아로마라든지 그 다음에 쓴맛 같은 수지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루플린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홉을 쓴다고 하면 루플린을 쓴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홉이 맥주에서 하는 역할은 단연코 이제 맥주의 향기를 부여하는 거죠. 향기. 만약에 홉이 없었으면 좀 단맛 없는 식혜? 좀 단맛이 좀 없는 식혜? 이런 거랑 좀 맥주 맛이 비슷하겠죠.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다양한 과일 향을 내고 풀 향을 내기도 해주고요. 버섯 같은 향을 갖고 있는 홉도 있고 파인애플 같은 홉을 뭐 향을 갖고 있는 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멜론, 망고, 구아바 신품종이 계속 개량되고 있어서 요즘에 스트로베리 향이 나는 홉도 개발이 좀 되고 있어요. 멜론 향이 나는 홉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소나무 송진향이 나는 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이나 자몽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한 느낌이 나는 홉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향미를 맥주에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되게 이 루플린 안에 있는 에센셜 오일에서 그 향미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 하나는 쓴맛입니다. 쓴맛.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도 이제 맥주가 너무 달달한 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면
홉이 발견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어떠한 식물을 계속 넣어오는 실험을 해왔어요. 뭔가 밸런스를 주고 싶었었나 보죠. 옛날부터 쓴맛 살짝 쌉쌀해야 또 입맛 돋구거든요. 그래서 뭐 쓴바귀를 넣기도 하고 그냥 길가에 펴있는 잡초를 넣기도 하고 그러다가 독초를 잘못 넣어가지고 마을 하나가 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옛날에 있었어요. 선인장을 따다 넣기도 하고 엉겅퀴 따다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쌉쌀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홉을 쓴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독일에 있는 수녀 원장님이 발견한 건데 이거를 이 홉이라는 걸 맥주에 딱 넣어보니까 그동안 온갖 풀을 내가 다 넣어봤는데 홉을 넣어보니까 쓴맛도 딱 적당하고 향기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홉에는 또 방부 성분이 있어서 맥주가 또 상하는 걸 방지해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홉이 맥주에 들어가는 그 향기라든지 쓴맛의 역할을 대체하는 식물 그 영역을 완전히 독점하게 됐고요. 옛날 개념에는 홉 안 넣은 맥주도 많았기 때문에 홉을 넣었던 안 넣었던 맥주라고 불렀지만 현대 개념으로는 맥주에는 반드시 홉이 들어가야 합니다. 홉이 들어가야 돼요. 별도로 그 이제 미국 소규모 양조장 애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되게 전통을 거부하고 튀고 뭐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갖고 있어요. 고리타분한 거 싫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얘네는 요새 몇몇 양조장에서는 옛날 과거 맥주 복원 프로젝트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홉을 아예 안 넣고 뭐 쓴바귀를 따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 같은 걸 따다가지고 막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홉 말고 다른 식물을 가지고 쓴맛을 좀 맞춰주는 그런 맥주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기도 합니다.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괜히 홉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 맥주들을 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홉이라는 이 작물이 전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특히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재조명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사용하는 양도 대폭 증가하게 된 그런 맥주 네 가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양조장에서는 이걸 엄청 많이 퍼붓거든요. 굉장히 진한 과일향을 내는데 주력하는 그런 맥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눈에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재료. 우리 눈에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재료. 지금이야 현미경이 있어서 얘를 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술이 발효되는 걸 보고 뭐 신의 은총이라든지 뭐 내지는 악마의 장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아 효모가 발효하는구나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했다고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이제 메가즙을 넣어놓고 또는 더 고대로 올라가면 이집트에서는 빵을 부셔가지고 물이랑 개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빵 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면 그 항아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막 넘쳤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지나고 먹어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아 우리가 열심히 사는 대가로 뭐 신이 내려주신 은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악마의 장난이다 먹고 사고도 많이 쳤겠죠. 이성을 잃고 악마의 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요 뭔가 미생물이라는 녀석이 작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실제 맥주 효모의 사진이고요.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돌기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꼭지같이 돌기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맥주의 세대, 효모의 세대수를 표현해 주는 건데 효모를 한번 쓰고 나서 수거해가지고 다음 맥주에 또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진흙같이, 머드같이 생겼어요. 색깔은 배지밀같이 배지밀 같은 그런 뿌연 황색 그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고 걔를 수거해서 또 다음 맥즙에 넣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쓸 때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를 표현합니다. 이때 이 돌기 개수를 가지고 이제 얘가 몇 살을 먹었나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랗던 애가 1세대 발효를 하고 나면 돌기가 하나 돋아요. 그리고 얘를 수거해서 한 번 더 쓰면 돌기가 하나 또 돋아요. 돌기 수를 세면 얘가 몇 변이나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알을 낳는 거랑 좀 비슷하다 모양이. 그래서 출아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효모는 굉장히 중요하죠. 효모가 없으면 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효모의 역할은 단연코 가장 중요한 건 발효죠. 발효. 당을 먹고 탄산가스를 내뿜고 알코올을 만들고 자기 체취를 남겨요. 이 체취는 효모마다 다 다릅니다. 요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에일이니 라거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면 발효 효모, 이 상면이랑 하면 같은 경우에는 효모 종이 맥주 효모지만 향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향명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저번 주에 얘네는 별 큰 의미를 두지 말고 활동하는 온도에 따라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의 상온에서 활동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네가 활동하는 온도 범위가 달라요. 온도 범위 때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가장 큰 특징. 다른 건 더 없어요. 무슨 뭐 위에 뜨고 아래에 가라앉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에일 효모는 어떤 온도를 좋아하냐면 상온을 좋아해요.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온도. 대략 18도에서 한 21도 정도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이 에일 효모마다도 조금씩 차이점은 있어요. 이 온도를 가장 중요해요.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온도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요 온도는 우리가 반팔 입으면 좀 선을 하고 가디건 하나 딱 걸치면 딱 좋은 온도 있죠. 선선한 가을밤, 약간 쌀쌀한 가을밤, 그 정도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밤 온도, 요즘의 밤 온도를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더 낮아요. 요 온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거 효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일 효모로 만들면 에일이고요. 라거 효모로 만들면 라거예요. 에일은 맛과 향이 진하고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고요. 라거는 깔끔하고 청량하고 이런 구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거 같은 에일도 있고 에일 같은 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보다는 그냥 온도에 따른 구분으로 파악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도 조금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일 효모는 일반적으로 향이 조금 있어요. 있는 종이 더 많아요. 과일 향이라든지 뭐 화학 물질 같은 그런 향이라든지 이런 에스테르, 부킹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라거 효모보다는. 라거 효모 같은 경우에는 향이 있긴 한데 좀 안 좋은 향들이 있어요. 황 같은 향들이 있어요. 성냥개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계란 노른자 같은 거 있죠. 그런 향들. 그래서 얘는 일부러 차가운 온도에서 오래 저장을 하면서 이 향들을 죽이는 작업들을 보통을 해나가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딱 그 차이. 그래서 상면염으로 맥주를 만들면 에일이라고 하고 하면염으로 맥주를 만들면 라거라고 합니다. 효모를 볼 때 발효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효력. 발효력은 사람으로 치면 식성입니다. 식성. 대식가가 있고 소식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밥 공기 먹고 탄 공기 더 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밥상에서도 깨작깨작 하다가 그마저도 다 안 먹고 젓가락 딱 내려놓는 사람 있죠. 효모마다 먹을 수 있는 당의 이 양이 많이 달라요.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화를 해서 이 컵 안에다가 보리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에 효모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한 2주 뒤에 술이 돼 있을 건데 여기서 자 발효력이 센 녀석을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식성이 좋은 녀석을 대식가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술이
발효가 끝난 이후에 드라이해질까요? 스윗해질까요? 드라이. 내려보시고요. 스윗. 정답은 드라이입니다. 드라이. 대식가를 집어넣었죠. 밥을 막 많이 먹는 애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당이란 당은 싹 다 먹어치우겠죠. 안 달겠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안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깨작깨작거리는 애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 술은 드라이할까요? 스윗할까요? 드라이. 오, 다행입니다. 한 분도 없어요. 스윗해집니다. 이 안에 당이 많은데 얘가 이걸 열심히 안 먹고 좀 먹다 그냥 해, 안 먹어요. 딱 숟가락 딱 내려놔요. 그러니까 요 안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 술이 스윗해지는 거예요. 드라이한 게 좋은 것인가 스윗한 게 좋은 것인가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 맥주 스타일마다 응당 드라이해야 되는 술이 있고요. 맥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스윗해야 되는 맥주도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효모를 잘 고르셔야 돼요. 효모를 고를 때 요 발효력이라고 하는 거를 attenuation이라는 어떤 그 영어 단어와 함께 표기를 하게 되는데 퍼센트로 보통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 퍼센트를 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나중에 같이 저희 사이트에서 같이 볼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떤 효모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효모도 있고요. 발효력 부분을. 어떤 효모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효모도 있어요.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어떤 게 발효력이 세죠? 어떤 게 발효력이 세죠? 2번. 자,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맥주를 만들 건데 나는 좀 술을 달게 만들고 싶어. 뭘 골라야 되죠? 1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요거 넣으면 얘보다 드라이해져요. 당을 막 먹으니까 얘가. 이 드라이란 말은 되게 명쾌해요. 스윗의 반대말입니다. 안 단 거. 이게 담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좀 달라요. 그거랑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일단 안 단 거. 스윗의 반대말. 발효력이 센 효모를 집어넣으면 드라이한 맥주가 나오고요. 발효력이 그저 그런 맥주를 효모를 넣으면 잔단감이 풍부한 스윗한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맥즙까지만 만들 수 있고 맥즙, 메가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 제가 좀 용어를 혼용해서 쓸 텐데 저는 주로 워트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식혜. 식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혜. 당화가 끝나서 굉장히 단 상태에, 달달한 상태에 어떤 그 보리, 설탕물 용액, 메가즙, 맥즙, 워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워트까지만 만들고요. 결국에는 술을 만들어주는 건 이 효모입니다, 효모. 메가즙을 만들고 효모를 접종을 딱 한 이후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제발 잘 활동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죠. 근데 이 효모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도 양조장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양조장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 재료 수급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우리나라 주세가 비싸가지고 이제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고충도 있지만 저는 가장 골치 아픈 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조장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일 수 있는 효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네는 눈에도 안 보이죠. 상태 확인도 어렵죠. 물론 확인은 합니다만. 상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몰트라든지 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잘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기 때문에 품질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에 재료를 바꾼다든지 이런 컨트롤이 쉬운 반면에 얘네는 미생물이어서 제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막 조인트 막 때리면서 막 일 똑바로 이러면 얘네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인도 굉장히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술 맛이 이상해졌는데 아이게 효모의 상태가 안 좋아서 나온 원인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오염이 된 건지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개체수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돌연변이가 생긴 건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정말 골치가 아프고요. 저는 매일 밤 얘네가 꿈에 나옵니다. 미치겠어요, 얘네 때문에. 아,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얘네 진짜.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맥주를 이제 마셔볼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세요?